마음의 하나님, 건강 형제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무엇이 가장 평안한 것일까요? 마음이. 제 목소리가 너무 컸나 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온 세계가 평안하다 또는 청정하다 라는 이 문구가 한 5, 6년 전에는 그 해당 연도에 부처님 오신 날에 그 플래카드의 표어로 담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평안한 것은 마음이 평안한 것인데,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 이 세계는 평안할까? 썩 그렇지가 않아요. 사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고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크게 좌절하는데, 진정한 마음의 의식의 내면의 모습은 고요합니다. 평안하다는 느낌보다는 고요합니다. 정적이 흐르고 굉장히 차분하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대상과 현상들은 일어나는 그 자체를 직시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단순하면서도 말하기는 쉬운, 하지만 행하기는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이제 정말로 봄이 오기는 왔나 봅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공양을 하러 가다 보니 오른쪽에 목련나무가 이쁘게 피었더라고요. 근데 그 목련이나 철쭉이나 개나리나 진달래 같은 꽃들은 작년에 매우 춥고 차갑고 그런 기운들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이제 꽃망울을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식물 하나가 추위에 저항을 해서 그럴까요? 그 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 본연의 의지만 가지고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것에 저항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인고의 기다림 끝에 결국에는 꽃을 피웠죠. 이제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아하니 저쪽 경남 진해에는 이제 군항제라고 이제 진 벚꽃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개화가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다음 주가 되기 전까지 꼭 구경 다녀오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어떤 유능한 스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꽃구경 가지 마세요. 네. 왜요? 여러분이 꽃인데 왜 갑니까? 네. 저는 그런 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꽃이죠. 네. 오늘 법문은 무한한 생에 이른 거룩한 연기의 조건이라는 얘기를 제목을 거창하게 좀 잡았습니다. 중간쯤에 부처님의 말씀을 좀 실었고 앞과 그 다음에 끝에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담았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당신이 세상에 제공한 가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준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연기의 법칙 때문이다. 라고. 어떤 한 가정에 보살님이 계셨어요. 근데 자식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생각을 하면서 네가 어떻게 먹고 살 건지를 생각해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 돈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돈만 연구했어요. 돈만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빚만 몇 억을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주는 얘기를 올곧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조금씩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었죠. 그 이득으로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 초반에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이 수입, 돈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뒤에 보면은 당신이 세상에 제공한 가치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종교적으로 산다는 건 어떠한 것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미에서 내가 제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혹은 나에게 제공할 것이 무엇이고 다른 이에게 제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이요. 닦는 것. 저는 실천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닦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수행에 진전이 없다면 밖으로 나오는 마음이 올곧게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단을 살펴볼게요. 현재에 감사하라. 일단 감사를 먼저 느껴야 비로소 감사할 상황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이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외부의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행복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다. 제가 현재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고 나를 돕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느껴요. 많이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보살님들, 거사님들 계시지만 만약에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해야 될 행동을 먼저 하고 시간이 일정 지나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해준 만큼 뭔가를 해주면은 뿌듯해요. 근데 내가 해줬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줬는데 그만큼 돌아오지 않게 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또는 기분이 상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중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심리 중 하나입니다. 어떤 중년의 남성분께서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제일 어려운 것이 딱 하나였어요. 뭐냐 하면은 화를 참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정말 잘해요.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사람과 교우관계도 나름 잘하고 또 이성분들에게 인기도 많고 많은 걸 얻었는데 가장 한 가지 하기 있는 게 화를 참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너무 화가 많이 나는데 이걸 어디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한테 그 화를 풀면 안 된다는 걸 또 알아요. 알아서 이분이 뭘 했냐면 어디 고요한 방에 가가지고 그 벽에 대고 손으로 그냥 꽝 하고 쳤습니다. 뭐가 돌아왔을 거예요? 손이 아픈 거예요. 손이 아파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결국 이 화를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저지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흔히 우리가 성냄이라고 이야기하고 탐진치 성독 중에 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내가 먼저 그 감사할 수 있는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보시에서도 재보시, 법보시, 마지막 무회시, 보상을 받지 않는 마음으로 진정한 의도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생각 이상으로 단순하다. 내 마음을 단순하게 보고자 하면 단순화된다. 주면 받게 되고 받으면 주게 된다. 이것이 카르마다. 감정이 해소되면 카르마가 해소된다. 고로 카르마의 원인은 감정과 느낌이다. 즉 카르마는 감정과 느낌의 연기 현상이다. 이 연기의 현상에 예외는 없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과라고 부르고 또는 연기라고 부르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설명과 많은 책들과 또 많은 스님들의 법문을 해주시는데 어떤 분은 이제 상호작용하는 것이 연기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이제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어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있고 그 결과는 그 다음에 원인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설명도 굉장히 좋지만 그러면 왜 이 카르마라고 하는 이 업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원인이 뭔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중간에 나와있죠. 카르마의 원인이 감정과 느낌이다. 사실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분이셨어요. 어떻게 현실적이냐 하면 많은 제자 스님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는 항상 내가 느끼는 감정의 감정과 그리고 그러니까 감정 감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감정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감각 기관을 받아들입니까? 육근이라는 감각 기관을 받아들이죠. 보는 것, 듣는 것, 맛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의식으로 가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들어와서가 중요합니다. 들어와서 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내가 그 받은 느낌을 통해서 감정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진짜라고 느끼게 되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하는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저번에 주지수님께서도 예전에 삼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재무상과 재범과 일체계고 이 세 가지가 바로 요거 하나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기본적인 현상이고 무아는 영원한 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영원하게 내 것이 없다는 것인데 우리의 중생심은 여섯 가지의 각각 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느낌으로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이 현실화되어서 내 눈앞에 나타난다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에 대한 판단력도 약간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너무 괴로운 것이야. 다른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신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밖으로 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자꾸 향하게 되면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만큼 부처님께서는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특히 초기 불교 또는 원시 불교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명상을 할 때 진실 명목에 대해서 명상을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통 초신자에게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이죠. 그렇게 온전히 집중을 하는 연습을 하라고 가르치시지만 어느 정도 집중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이후에 어떤 것에 대해서 관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절대로 영원하지 않은 대상과 현상과 그런 것들에 대한 명상을 주로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던 특히 수행을 하게 되면 기도는 사실 사마타와 빗바사나라는 수행을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정근을 하거나 다단인을 하거나 진언을 외우거나 또는 연부를 하거나 하는 이 수행은 사실 사마타에 가깝습니다. 사마타에.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계속 연할 때도 내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계속 이렇게 고성으로 연불을 하면은 내가 그 음성으로 말한 연불 소리를 내가 귀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귀로 듣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럼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면은 관세음보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내 생각이 온전히 거기에만 집중이 됩니다. 마음의 비밀이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에는 너무나 끌려갈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많은 사람과 많은 가족, 친구,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가는 이 사회 또는 인생에서 만들어내야 될 관계는 마음에 담지 않는 관계를 형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담지 않는 관계란 어떻게 만드는 거냐? 소중한 관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버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관계에 대한 한치의 속박이나 구속 같은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속과 속박이 없이도 온전한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애정이나 관심을 갈구하지 않고 또는 우리가 만나는 그리고 오며 만나고 가며 만나고 중간에 만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막지 않고 또는 인연의 결과를 기쁘다, 슬프다, 또는 화난다, 성이 난다 라는 등의 느낌의 감정으로 해석해서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집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 않는 인연에 따라 흐르게 놔둘 수 있는 관계들 그리고 악한 과보를 짓지 않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쉬운 걸 잘하는 것은 보다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게 더 의미가 크니까요.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냈습니까 하는 그런 성과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과를 우리 마음에서부터 발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가 형제 여러분께서는 잘 하십니다. 저는 깊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감정을 창조해서 우주에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우주에 제공한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게 된다. 감정과 느낌의 작용, 반작용 때문에 인간의 잔재의식은 우리가 느낀 감정과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걸 다섯 자로 하면 뭘까요? 예전에 본신 스님께서 퀴즈 내시길래. 아, 근데 저는 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나 한번 던져봅니다. 다섯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이게? 일체의식이죠. 맞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제 우주, 오늘 우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용된 이 우주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벗어난 그 밖의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이 안에 있는 우주입니다. 순수한 우리의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내면의 의식이요. 그러면 여기서 감정을 느끼는 것은 감정을 창조해서 우주에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안에서 창조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을 내 마음에 각인을 시키고 그 에너지는 도리어 밖으로 나가서 내 주변의 기운에 머물게 됩니다. 그 머물게 되는 기운을 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 있어요. 왜?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한테 가면 진짜 기분 좋지 않은 게 느껴지고 정말로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그 에너지가 나한테도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의식에 제공한 감정과 느낌을 느낄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을 내 주변에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한테 막 퍼져가요. 퍼져가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그 다른 사람도 그 받은 느낌에 대한 어떠한 감정을 또 저한테 주겠죠. 아니면 여러분께 드리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오고 가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이에요. 말.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면 한 60% 정도만 알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말을 막 거기에 빗대어서 하게 되면은 혹은 선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가장 하기 쉬운 악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누적이 되고 그것이 당연시되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오염되어 갑니다. 하지만 뭐라고 그랬죠? 오염이 되어가는 것을 나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로 위험한 것이 된다고. 그러면 이 행위보다 더 큰 행위를 예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선한 과보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이 반대의 경우인데 내가 정말로 순수한 본연의 의식으로 나를 돕고 다른 사람을 돕고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그보다 더 나은 선업의 과보를 심을 수 있습니다. 더 쉬워져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에너지의 파장은 조금씩 넓어져 갑니다. 적게는 나의
내가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법회의 자리에 보면은 여러 형제님들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다음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나는 철학자가 아니다. 나는 의사다. 나는 내면의 눈을 치료하고자 하며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르게 보기이다. 바르게 보기의 진짜 의미는 견해 없는 마음이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그릇되게 보는 것이다. 아무런 견해가 없을 때 그대는 단순히 열려있고 맑다. 그때 그 뒤에 차는 활짝 열려 아무런 장막도 없다. 그대는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게 된다. 정말로 실질적인 현상을 보기 위해선 견해를 버려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는 첫 번째의 포기였다. 라는 문단입니다. 이 시대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철학자들, 많은 종교가들, 또 수행자들이 이제 어울려서 살아가는 시대다 보니까 가끔 이제 외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수행자들도 와서 부처님께 이것저것 당신은 종교인이냐, 당신은 철학자냐, 뭐 출가하기 전에 부유한 삶이 그립지 않냐 등 포함해서 오만 가지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부처님이 나는 종교가도 아니며 철학자도 아니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도 이제 철학자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의사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밥을 먹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약을 받아서 내 몸을 일시적으로 치유를 하는데, 진정하게 건강한 삶이라면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잘 챙겨 먹고, 또는 운동을 하고 가끔은 나가서 맑은 공기를 쐬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수행과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왜 부처님께서 의사라고 했냐면, 부처님이 의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자성청정한 순수의식이 진짜 의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면의 눈을 치료하고자 하며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르게 보기. 바르게 보기가 여기서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얘기하셨던 올바른 여덟 가지 수행이 8정도에서 나오는 가장 첫 번째 단계, 정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형제 여러분들께서는 또는 다른 불자님들께서도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정견이 한자 그대로 얘기하면 바를 정자에 볼견자를 쓰니 바르게 보는 것이 정견.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뒤집어서 제대로 보면 바른 견해, 어떠한 갈등에서 올바르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이끌어내는 견해다 하고 어떤 젊은 층의 불자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바르게 보기가 의미가 조금 다르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짜 의미는 견해 없는 마음이 바르게 보는 것이다 하고,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릇되게 보는 것이라고 이겁니다. 옛날 속담 중에 콩 심는데 콩 나고
밭 심은데 밭 난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견해를 심으면 견해를 심은 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분명한 차별이 있고 다름이 있고 여러 가지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번에도 주지생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나의 견해를 집어넣지 않고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평등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평등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올곧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마치 이런 겁니다. 먹구름에 가려진 해를 보기 위해서 구름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구름이 자연스럽게 걷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 안에 해를 보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마음의 모양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은 요렇게 돼요. 모양이 이 여기가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내 손끝에서 내 손끝까지 있는 여기 간극의 거리가 내가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많은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예요. 근데 내가 수행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요 정도였던 범위가 요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붙기 시작하고 더 안으로 들어올수록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요. 바깥의 대상이나 어떠한 의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과정으로 이 안으로 들어오면 내 마음에 대해서 더 가깝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서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수행을 해도 모양은 딱 이 상태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안까지 왔던 내 마음의 자성청정의 순수한 내신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발현되게 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이타행을 하거나 보시행을 하거나 자비행을 하거나 기쁨을 주거나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우리 형제 여러분들께서는 요 정도쯤에는 오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고 아직 내가 요 정도나 바깥에 머물러 있다면 올곧이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 기도 수행이라고 하냐면 마음이 집중이 될 수 있어야 내가 올바르게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마음의 관찰이 중요하다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마음 집중인 거죠. 마음 집중. 예, 마지막 문단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제 봄도 와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행과 감수는 그대에게 적어도 세 가지의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는 타향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고향에 대한 애착이며 마지막 하나는 그대 자신에 대한 발견이다. 여행을 하러 어디 좋은 곳을 가면은 그곳에서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느껴요. 신선한 공기, 다양한 자연환경. 근데 그런 느낌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광활한 자연을 보다 보면 그 자연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자연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대 자신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1년 44초의 다양한 모습을 나무나 꽃이나 이런 환경, 자연환경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를 하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내 마음의 아주 작은 변형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고생까지는 아니고 고생이라고 하니까 두 번째가 고향에 대한 애착이라고 적어놨는데 마지막 그대 자신에 대한 발견을 위해서 항상 힘쓰고 애쓰시고 정진하실 수 있는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최근에 불광사여가지고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왜 사람은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사람이 왜 존재합니까? 이렇게 묻길래, 그걸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한대요.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딱 한 말씀만 드렸어요. 어떠한 대상이나, 또는 사람이나, 특정 대상이나, 왜 존재하냐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이 어떻게 존재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더 이로울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항상 끊임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과 조화와 나름의 번영이 내면에서 잘 일어나시기를 항상 기도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꼭 구경 꼭 다녀오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